근데 왜 포식자는 너프 안 함? 자, 잘 들으세요. 포식자는 너프가 될 수가 없었다. 폭주 유지가 그렇게 어려운 캐릭이라 고점에서 간극이 컸다. 사람들은 그거 어려워서 악몽 가고 집에 가고 포식은 상향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할 뻔. 오늘 방송 키기 무섭지 않냐고요? 아니 뭐 별 생각 없는데? 아 티셔츠 폼 오지는데 제대로 보여달라고요? 이제 이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잣간지이고요. 딱 이제 이거는 이제 요렇게 선글라스 딱 껴주고 딱 토시 껴주고 금장 롤렉스 딱 하나 차주고 요 상태로 캔디 크러쉬 사과 딱 편의점 앞에서 켜주면은 완벽하다. 자세가 좀 나오죠? 오늘 배팬 날인데 채팅으로 한번 까불어 보십시오. 다 그냥 아주 그냥 티도 어디서 이런 걸 구했냐고요? 우리 엄마가 사다 줬는데? 크크크크 진짜 경찰한테 안 걸리고 불법 자락에 생긴. 됐다 떴다. 자 볼까요? 일단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슬레이어가 제일 위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밸런스 패치 총 코멘트. 상하탑 출시 이후 각 클래스의 엔드 콘텐츠 지표에도 여러가지 변경점이 생겼다. 저희는 이러한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표의 변화가 어느정도 안정된 시점에 맞춰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게 됐다. 클래스 간 벌어진 밸런스 간극을 다시 한번 좁히고자 하는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밸런스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조정이나 치명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최대한 빠르게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 라이브 서버에도 조정된 밸런스 패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자 슬레이어 스탯 특화 스탯으로 인한 블러드러스트 피해량 너프 0.1% 너프 됐습니다. 자 블러드러스트 데미지 너프고요. 라그나브레이크 데미지 너프입니다. 일단은 포식 느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식자는 세이브입니다. 내 입장에서도 소폭 너프긴 한데 각성기 비중은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일단 세이브고요. 포식자는 솔직히 제가 예상을 조금 한 반대 간극이 너무 커요. 간극이 잘 치는 사람은 잘 치는데 못 치는 사람은 못 치고 그리고 사멸의 부담감과 폭주 유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집에나 악몽을 가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멸의 극한의 딜봉을 못 봤다 그런 아마 지표상의 간극 때문에 아마 이제 요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패치는 아마 이번에는 특화 스탯 개수랑 러스트 피해가 감소했기 때문에 처단자가 좀 체감이 될 정도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처단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감 러스트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처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DPS에 큰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단자 슬레이어 경우 출시 이후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엔드 콘텐츠 지표상으로도 유저 간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나치게 과한 성능이라 판단해서 러스트랑 라그나브레이크, 이게 라그나브레이크가 이거 이각이거든요? 보스 나가지고 팍 찍는 거? 해서 하향 조정했다. 아마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마 좀 치시는 분들은 아마 티어가 좀 높은 티어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 우이단무 상향이다. 우리 다룡이 살아나나? 개꿀 따라쓰이. 그리고 대헌. 대헌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대헌 좀 볼게요, 일단. 심판의 시간 삭제되고 심판의 날 됐다. 트리플 익스플로전 스킬이 삭제되고 원샷 원킬이 추가가 됐다. 아 이거 수바 이거 스킬 존내 궁금하다. 이거 이따가 와 수바야 무슨 PVE 피해량 증가 100%대가 넘어가는 증가감은 경이롭긴 하네. 오랜만에 본다 이런 거는. 신규 핸드건 스킬 데스페라도 추가됐다. 요거 한번 써볼게요. 오 시댁이 뭐야 이거. 대나무 헬리콥터인데 괜찮은데? 레이드에서 충분히 쓸만할 것 같은데? 막타 마우스 방향? 잠깐만 마우스 방향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착지했을 때 마우스 있는 쪽으로 막타 날아가네. 야 이거 핸드건너 졸라 재밌겠는데 진짜? 아니 근데 젠드건너 자체가 이번에 상향이 됐어요. 지금 된 거거든요 지금. 야 뭐야 죽습 롤백이야? 다행이다 수바 두둥 안 해도 된다. 아 진짜 두둥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슬레 너프 너무 적게 먹은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분 지금 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라고 할 뻔. 자 창술사 볼게요. 특화 오메 잠깐만 야 이거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니까 각인부터 말하고 잠깐만요 각인부터 볼게. 야 뭐야 이거 창술 수바 난리 났는데. 자 일단 절정 좀 볼게요.
야, 데미지랑 치적이랑 뭐 다 날려버렸네. 스탠스 변환할 때 획득하는 반대 스탠스 효과를. 어, 야 잠깐만, 이러면은, 아 수바, 야 이거 창수사들 계산 좀 해야겠는데? 캐릭 스탠스 변화가 자유로워졌어. 특치네? 특치 3열이 고점인 것 같다. 잠깐만, 일단 듀얼 게이지 획득량 감소, 이거는 지금 좀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 요렇게 줬구나. 아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바꿨대 수바? 창수를 받아갈 이유가 없어졌다고요? 언제 그런 거 보고 받으셨나요? 그냥 레벨 높은 사람이니까 받았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창술사 뭐 치명 시너지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그냥 이 새끼 10렙 보석이니까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룡진 이게 지금 치피징이 아니라 이거 회심 판정이면은 이거 치명 캐릭들은 환장하지. 야 근데 창술 3열로 밀어넣는 거는 좀 의외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의외인데. 아니 원래 그러니까 님들 창술 계보가, 원래 창술 세팅 계보가 있어요. 옛날에 기습 썼었어. 창술이 처음 나왔을 때 개벌레 소리 듣다가 절정 세팅 완성되고 정령포 데미지 뜨고 기습 세팅 완료되니까 이때 창술사 백포지션 잡혔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요원 시절에 스크롤 나왔을 때 창술사 다 뒤졌습니다. 이때 뭐 3열이고 뭐고 포지션이 없어. 그냥 포지션 0이었어. 그러다가 파프니카 나오고 오난 이집 대두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창술사가 백에 대한 거를 잊었어 다. 사실상 이때도 창술 고점 뽑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백포지션을 활용을 했었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갔지. 이제 이 세팅에서 이제 살짝 괭혈 적용되고 나서 사난 3집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괭혈 적용되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3열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운영자가 갑자기 이걸 3열로 쳐 넣어버렸거든요. 여기 가볼까? 아유 창술 존내 많네 그냥. 아 이거 내가 방 파볼게. 이거 근데 이거 지금 여기 노는 사람 있나 모르겠다. 아이 수바 다 창술이야. 안돼 야 서폰 씨. 아니 근데 이거 테스업 서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와 진짜 세지긴 했구나. 와 씨댕 3억. 아니 괭혈파도 데미지가 돌았어. 자 들어가 보자. 와! 야 이거 뭐야 씨발. 잠깐만. 와! 야 괭혈 진짜 씨. 아니 야 정령도 정령인데 괭혈 1틱에 1억 뜨는 거 봤어요? 와 야 진짜 놀랬다 이거. 거기서 수치를 조정하였습니다. 하하하. 씨발. 와 존나 세네. 야 잠깐만 님들 잠시만 한 분씩 여쭤봐도 되나요? 희빈님 정룡 딜 얼마 나왔어요? 금방 여기선 3.8억. 괭혈 8천? 아 망국님은 어떠세요? 이번 패치? 이분 역천인 것 같거든? 어 새맥이네? 망했다고? 비트님은 어떠세요? 패치? 저 근데 여기서 잘못 말하면 직업 게시판에서 오체분시 당해서. 아 오케이. 저기 민탕님은 어떠세요? 좀 느낌 좀 있어?